네, 아주 오랜만에 기타를 칠수 있게 되어서 네, 강의를 그냥 찍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해볼 노래는 네, 마사키 기시베님의 수빙의 빛남인데요. 네, 여기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튜닝은 D, A, D, G, A, D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E는 1번으로 잡고요. 원곡자는 여기를 2번, 3번으로 잡으시는데, 이렇게 잡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3번, 4번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할게요. 자, 오른손은 엄지는 6, 5, 4, 나머지는 3, 2, 1에 맞춰서 기본형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 규칙이 좀 깨지는 구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엄지를 두 번, 그 다음에 당연히 1번은 요걸로 치는 거고요. 2번은 요걸로 치고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5가 나오는데, 손이 큰 분들은 3번 손가락, 저처럼 손이 작은 분들은 네,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여기 해머링이죠? 그래서 해머링 딱갈수 있게 오른손도 한 번씩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1번 손가락 그대로 내려가서 풀링 만들고 요 4사를 얘는 3번, 얘는 2번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주 넘어왔을 때는 얘를 1번 손가락으로 해주셔야 돼요. 엄지가 두번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네 마디를 해보면요.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 여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기본 손에 이 아르페지오 균형 그대로 여기 이제 여기를 엄지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변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지랑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엄지를 여기서 두번 가져가죠. 자,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칠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서 타고 올라와서 엄지, 여기를 1번으로 쓸 거냐 엄지로 쓸 거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제가 표현한 의도가 엄지를 두번쓸 거냐, 나는 그냥 기본형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이제 4, 5, 6, 7로 손을 맞춰서 바로 이어서 새끼가 올라가서 엄지.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줄을 1번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T 5, 6, 엄지는 5, 6번 스트링을 연주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메모를. 그 다음에 자, 여기 구간 또 살펴보면 엄지 두번 치고요. 4번 여기도 이제 엄지는 T, 5, 6, 해머링, 그 다음 엄지 6번 줄 쳐주고, 네, 여기 이제 서서 왼손 버리면서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원곡자는 여기에다가 비브라토를
여기 박자에다 비브라토를 넣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도 한 번 더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파트의 9번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인데요. 여기 앞에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슬라이드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4가 여기 4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5를 2번 손가락으로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손가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4는 1번 손가락 바꿔서 자 그러면 7은 새끼손가락이겠죠? 왜? 여기서는 4, 5, 6, 7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는 자연스럽게 4, 5, 6, 7에서 이 2번 손가락이 풀링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은 새끼손가락, 4는 1번 손가락 쓰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이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음 이제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자 이제 4는 이렇게 누르고 있었죠? 방금 다시 5 해서 네 이렇게 되겠네요. 5는 2번 4는 1번 해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기 2로 1번 손가락이 날아가고 당겨주고 해머링 풀링 풀링인거죠. 네 이렇게 여기 4는 3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손 버렸다가 여기 4도 요 녀석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있던 애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라인도 한번 쳐보면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도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움직임을 찾으셔서 네,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빙의 빛남 두 번째 B 파트 한번 가볼게요. 저 우선 여기 1번을 네, 1번 손가락 여기 3은 3번 여기는 새끼인 4번 손가락 사용하셔서 오른손 기본 패턴으로 해서 요 1로 딱 요 2만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유연하다. 만약에 2번으로도 한번 네, 그럼 뒤에가 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1번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연결돼서 요 3은 자연스럽게 2번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3번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 3이랑 요 3은 같은 위치죠? 그래서 유지해놓고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올려주셔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좀 해주시는데 엄지를 3번 치거나 2번 치거나 요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랑 여기는 그래서 엄엄딱딱땅땅 엄지 3번을 가든 엄지 2번에 나머지 손가락이 연주를 해주던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2는 1번 손가락 눌러주셔서 요 2요 그래서 네, 요렇게 B파트의 4마디를 천천히 살펴보면 네, 요렇게 이제 연주가 되겠죠. 네, 왼손이 좀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각도가 이게 더 나을까요? 네, 자 그다음
밑에 다음 마디, 네 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방금. 5하고 2, 요 1번 손가락이 옆으로 쇽 빠져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요 3을 1번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I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새끼도 좋은데 2번, 3번, 새끼 아니면 2번, 3번, 3번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지금 2하고 3이 이렇게 잡혔죠? 얘네를 위아래로 하나씩 바꿔주면 2, 3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새끼손가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4로 가도 좋고 3번으로 가도 좋은데 손이 작은 경우 저같이 작은 사람은 새끼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드르릉 걸고 드르릉 걸고 해머닝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풀링 그 다음에 당겨주고 1번 손가락이나 2번 손가락으로 이걸 쳐주시는데 저는 여기를 2번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구간은 또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네 마디를 또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E를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치고 해머링 엄지로 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E를 끌어올려서 쳐도 좋고요.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2는 그대로 사라지고 1이 이렇게 1번 손가락 나타나고 3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엄지를 두번 써주는 거죠. 5, 4.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는 1번, 3은 2번으로 해서 풀링 만들어주고 여기 3을 3번. 여기도 풀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3이 이렇게 하나 위로 올라가고요. 요 3은 요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겠죠? 네, 그럼 여기 네 마디를 또 연결해 보면 네, 한번 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마디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B 파트의 네 마디 보시면 29마디부터 32마디죠. 다시 1번은 1로, 3은 3번으로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3이 0으로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엄지가 5번, 나머지 4, 3, 1을 1, 2, 3번 손가락으로 IMA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2하고 3은 C코드 모양처럼 2, 3 잡고 풀링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3 쳐주고 이런 식으로 손 버려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2, 3, 2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땅땅 여기까지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는 3번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C 파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3번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연결 천천히 해보면 이런 식으로 C 파트로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빙의 빈남 C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B 파트 마지막을 다시 살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끝났죠. 요 3을 네, 3으로 잡았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을 요거 1번, 그다음에 여기 2번, 3번 맞춰서 네, 이렇게 저는 사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을 1로 떨어뜨리고 하나, 둘, 셋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C 코드 모양 2, 3 잡고 여기 새끼 손가락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해머링,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여기를 1, 2, 3 잡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얘는 2, 3, 4로 잡을게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렇게 요만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일하게 유지해 놓고 네, 천천히 여기도 해보면 2, 3, 4로 잡았죠. 앞에랑 이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좀 전에 나왔던 자, 그 다음에 여기 C코드 모양 사용하시고 풀링 해주고 해머링 손 버려서 네, 그 다음에 여기 3은 또 3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1, 2, 3으로 잡아놓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링이 될 수 있게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바로 1은 1로, 3은 3 사용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자, 여기 2, 3 풀링 해주고 3은 3번 손가락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요 3번이 요 8까지 올라가는 거죠. 기타에서 우리 4카포니까 네. 12번째 이제 점 두 개 찍힌 곳이 8이에요. 그래서 박자가 딴드 다우 따 따다 따 이거네요. 따 7, 8 치고 엄지 친 다음에 요 8이 한 칸 빠지고 5, 7로 만들어주고 다시 7, 8 그리고 요 두 마디를 다시 섞어보면 슬라이드가 뭔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주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녀석들도 한번 합쳐 볼게요. 빰.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이제 C 파트도 마지막 네 마디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갑자기 88이 나오는데 아까 점 찍힌 데가 8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E마이너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두 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손이 이제 쭉 날아가서 2, 3, 1, 2번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자 이제 여기부터 정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손 버리면서
피처링이 들어있죠. 그죠? 1, 2번, 1, 3번으로. 자, 그럼 요것도 일단 네 마디 한번 합쳐보면. 손가락 사용하는 거를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C 파트까지 끝나게 됩니다. 네, 이어서 D 파트 한번 볼게요. 우선 C 파트 마지막이 뭐였죠? 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요 4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디파트 넘어왔습니다. 요 4가 요 4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잘 잡아놓고, 당연히 4가 얘니까 3은 이거겠죠? 그래서 엄지를 두 번 써주세요. 5번, 4번. 엄지, 엄지 1번, 엄지 1번, 3번 손가락 쓰고요. 이 3이 이제 2로 떨어질 뿐이에요. 3이 2로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3이 2로 떨어지고 4는 그대로 유지해서 두 마디가 연주법이 똑같습니다. 네. 아, 이 코다 때문에 네. 잠시 악보가 깨져서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마디 끝냈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2가 요 하나 아래로 내려가고 요 4가 요 하나로 내려갈 건데 요 4는 조금 이따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 손을 얘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 요 4,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D파트 요만큼 합쳐보면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겠습니다. 느리게도 아이고 그 다음에 요 4를 또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마디 보면 요 4가 요 녀석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네 리타르단도 점점 느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정리해보면 3, 4를 2번, 3번 잡고 그 다음 여기는 1번, 3번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0을 퉁 치면서 2번 손가락으로 2를 잡고 5에 슬라이드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4, 4, 4를 발에로 딱 눌러서 이렇게 만들고 새끼로 7. 네, 이렇게 자 여기 연결 다시 한번 해보면 그 다음 여기 5하고 4를 5하고 4를 2번 1번 그 다음에 손가락 드르릉 하고 새끼로 7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만큼 다시 보면 이렇게 D 파트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빙의 빛남 마지막 E 파트와 엔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파트가 정말 많이 어려운 파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3, 5, 7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3, 5, 7을 잡고요. 따라랑 걸어놓고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5, 5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두 줄을 동시에 누르거나 이게 좀 어려운 경우는 내려와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를 5에서 3을 플링
그다음에 지금 요 손가락은 3이지만 3이 1줄을 세 개를 바레를 잡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이 여기로 이제 딱 다섯 줄 바레를 잡고서 2번 손가락이 요 5를 추가하고 새끼는 7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7은 미리 눌러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박자에 하나 둘셋넷 나왔다가 요 녀석을 위해서 손이 다시 사라질 거예요. 하나 둘셋넷 그래서 5를 3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손가락이 5번 줄이었던 게 이제 6번 줄로 올라가서 하나 둘세 줄을 발에 잡고 자연스럽게 여기 7, 5는 2번과 4번 손가락을 추가해서요. 여기부터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 발에는 6줄 다 잡아야겠죠? 여기까지 3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이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1로 내려가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1과 3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천천히 해보면 나다다디더드다. 네, 이렇게 좀한번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1, 3으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2와 3을 1, 2번 손가락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는 1번, 3은 2번에서 자,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여기 00에서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순간에 새끼가 이 7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 새끼, 그 다음 4를 1번 손가락 해서 그다음 새끼가 7 다시 또 내려오고 요 4는 3으로 가는 거죠. 여기 마디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손이 자연스럽게 3은 3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 저는 여기를 3과 2를 1번 손가락으로 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을 해보면 하나 둘셋넷 하고 여기서 0 치고 1번으로 풀링. 그다음에 뭐 2번 3번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얘네를 2 얘를 1로 잡는 이유는 요걸 다음 마디에 있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쿵따 하고 마지막 1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 1 살려놨죠. 그 다음 마디를 보게 되면 요3 때문에 그래요.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3 눌러놓고 5를 2번 손가락 그리고 7을 새끼손가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셋 3이 하나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여기로 그래서 하나 둘셋넷할때 올라와 주시고 새끼손가락이 딱 생길 때요 녀석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3으로 바꿔주고 3, 7은 새끼 다시 여기 1번 해서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맨 위에 6번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원래 여길 연주하는 건데 요 음이랑 여기 음이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거 굽혀지시는 분들은 333을 눌러서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발에를 잡는 거죠. 3부터 요 3까지를 발에 이렇게 잡고 한다면 지금
지금 여기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 둘. 근데 저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 3을 저는 없애고 8까지 손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을 할 건지 8을 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8로 가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마디도 4개 한번 천천히 가보면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네 마디. 자 여기서도 3과 2를 저는 1번, 2번 손가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이 버려진 상태에서 1번, 3번, 4번 쓸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써서 그 다음 손 버리고 4할 때 3번 손가락 나와주고 다시 1, 2번, 1, 3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이제 이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이 파트가 끝나면 A, B, C를 다시 연주를 하시고 이제 엔딩 이제 살펴볼게요. 요 방금 이렇게 끝났죠?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3번 손가락이 옆으로 빠져서 4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1, 3, 3을 1번, 3번, 4번 눌러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2번, 3번 두 번째 마디 만들어 주시고 잠시 얘를 삭제하고 설명할게요. 해서 그 다음 이제 다시 여기 4번을 3번으로 잡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한번 쳐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마디는 방금 연주했던 걸 한 번 더 동일하게 하는데 속도를 느리게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네, 수빙의 빛남의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정리해보면 A, A, B, C, A, D, E, A, B, C, ending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메모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